강릉 정동 신곡 지역이 해양수산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어촌 뉴딜 300사업에 선정되면서 모처럼 강릉 남부 지역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바다 부착기를 연장하고 야간 조명도 설치할 예정인데요.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는 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보도에 백행원 기자입니다. 초록빛 바닷물이 일렁이는 위로 산책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해 지각 변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해안 단구를 따라 걸을 수 있는 길이 2.86km의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입니다. 지난 2016년 개장한 뒤 한 해 80만 명이 찾을 정도로 강릉 남부권 인기 관광지가 됐습니다. 이름은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이지만 정동진 쪽 산책로가 중간에 끊겨 있어 관광객도 불편하고 주민들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정동진은 그냥 스쳐 지나만 가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냥 몰리기만 했지 우리 저희들인데 쓰지 않고 하니까 상당히 그게 아쉬웠죠. 정동과 신곡을 있는 길로 만들어졌으면 하던 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강릉시가 어촌 뉴딜 300 사업의 핵심 과제로 바다 부채길 연장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기존엔 정동진 절벽으로 계단 400여 개를 올라가야 했지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500m를 연장하고 항구로 드나들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현재 기본 계획 수립 중인데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올해 안에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3년간 총 사업비 149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동 신곡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해 강릉시 해양 관광 활성화 및 어촌 혁신 성장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바다 부채길 연장 사업이 완료되면 신곡과 정동 지역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항구의 노후 시설물도 보기 좋게 도색하는 등 어항 경관 개선 사업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뉴스 백행원입니다.